투명한 하늘 아래 산과들이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야말로 여행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맞은 가을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바람을 타고 스며들면 눈치챈 청초한 코스모스와 분홍빛 핑크뮬리가 이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대구 달성군 농공삼거리 달성보 수변길은 가을이면 핑크뮬리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몽환적인 분위기를 내는 핑크뮬리에 파묻혀 사진을 찍는 사람들 틈에서 한들한들 피어있는 가을꽃들은 저마다의 은은한 가을의 향기를 바람에 실어나릅니다. 가을이 되면 더욱 핫팔이 되는 이곳은 대구 근교에서 핑크뮬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억새와 비슷하게 생겨서 분홍 억새라고도 불리는 핑크뮬리. 언젠가부터 가을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하면서 이젠 가을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는데요. 그런 탓에 눈앞에서 핑크뮬리를 감상하기 좋은 카페는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의 향토 음식인 곰탕은 전라도 나주곰탕과 황해도 해주곰탕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곰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음식인 곰탕. 특히 이 집은 가마솥에서 끓이는 방식으로 곰탕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골뼈를 고아 국물을 내는 대구 현풍 곰탕식 맛을 자랑합니다. 이거는 사골, 꼬리, 우족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면 이 맛이 이 가마솥에서 어느 은근한 이 장작불을 떼갖고 하면 맛이 있죠. 오래 보아야 예쁜 풀꽃처럼 오래 고아야 깔끔한 맛을 내는 곰탕.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 더해진 푸짐한 고기에 뽀얀 국물. 손님들은 한치의 고민 없이 밥 한 공기를 말아먹는데요.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이 가을 든든한 한 끼 식사입니다. 예, 네, 여기 이 근처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이 집만 오는데 사골이 제대로 우려나갖고 진짜 진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가을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달성보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들어주는 곳. 여기는 달성 노을 공원인데요. 공원 주변이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어 차박이나 캠프닉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인기 만점인 곳이랍니다. 하늘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걸으면서 힐링하는 대구의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달성보. 가을밤의 낭만이 넘실거리는 또 한 번의 계절. 대구의 가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대구의 또 다른 핑크뮬리 명소 월광 수변공원인데요. 호수 도원지 주변에 조성된 월광 수변공원은 2000년에 개원해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심 속 쉼터입니다. 다양한 실내 운동시설과 근사한 음악 분수가 있어서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탁 트인 호수 주변을 걸어가는 기분. 노랗고 붉은 가을나무 사이로 여유를 즐겨봅니다. 웰빙 음식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월광 수변공원에는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찾은 곳은 입구부터 베트남 국기가 가을바람에 펄럭이는 이세 카페입니다. 베트남 현지 카페에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곳은 코코넛이 들어간 음료부터 베트남식 샌드위치까지 맛볼 수 있어 대구 속 작은 베트남 여행을 즐기는 듯한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을 먼 곳에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구 도심 속에 이제 월광 수변공원이라는 자연의 경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베트남이나 해외여행 온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보양식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는 한 방법일 텐데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력이 좀 빠진 것 같을 때 이 집의 대표 메뉴 어탕을 맛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기는 빠가살이, 껍지, 뭐 여러 종류의 한 7~8가지의 물고기 종류가 들어오고요. 청도에서 아시는 분이 잡아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사장님만의 특별 레시피로 민물고기의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내는데요. 칼칼하면서도 얼큰한 어탕, 가을 입맛을 달래줍니다. 육수는 붕어와 잡고기를 끓여서 그 국물로 육수를 쓰고요. 대파와 토란이 많이 들어가서 자연적인 단맛이 조금 많이 나와서 국물 맛이 좀 얼큰하면서 개운한 그런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흰 눈송이를 뿌리듯 수제비를 떼어서 넣고 향긋함을 더해줄 깻잎과 버섯, 마늘로 마무리를 하면 드디어 손님상에 올려지는데요. 먹는 순간 오감으로 전해지는 깊은 맛.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더욱 생각나는 별미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만 보이지만 공원의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길 닿는 곳곳에 역사의 흔적들이 가득한데요. 공원에는 대나무 숲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비롯해 단양 우씨 종중이 소유한 낙동서원과 민족 정기탑, 의병장 우배선 선생 창의 유적비 등 단양 우씨 관련 전통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내 도심 한복판에 이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 특히 여기 장지산 있잖아요. 여기 소나무가 한 300살 된 이런 소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예, 그런 매력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원 내에는 월곡 역사박물관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24살의 나이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의병장 우배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충절과 용맹했던 옛 선조들의 혼이 담긴 박물관.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밤이 되면 월광 수변공원은 더욱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야경들이 펼쳐지는데요.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한 장의 가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야경 명소. 잔잔한 수면에 비친 불빛들이 은은하게 번지는 회색 도시에 짙게 물든 가을밤이 깊어져갑니다. 대형마트 등에 밀려 전통시장이 휘청이던 그때 위기를 또 한 번의 기회로 만든 시장이 있는데요. 대구에선 최초로 전통시장 안에 대형마트가 자리한 월배 신시장은 올바른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며 뭉쳐야 산다는 신념 아래 여전히 성업하고 있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입니다. 1985년 개설된 상가주택 건물형의 중형시장으로 시장이 생김과 동시에 장사를 시작해 오랜 세월 동안 한 곳을 지킨 월배 신시장의 역사와 함께한 산증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월배 신시장에는 53개의 점포 중에서 80% 이상이 30년이라는 장기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단골분들이 계시고 또 마음가짐이 모든 분들의 하나하나 뭉쳐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은 오감 중에서 특히 미각이 즐거워지는 계절인데요. 매대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을 보고 있자니 밥그릇에 산처럼 쌓아올린 고봉밥이 간절해집니다. 아삭아삭 가을철 입맛도 두는 각종 채소에 붉은 고춧가루로 옷을 입히는데요. 이곳에선 주인 사장님의 손길에서 울긋불긋 가을 단풍들이 물들어가나 봅니다. 뭐 남보다 좋은 재료 손님들한테 딴 데보다 많은 양을 드리고 더 풍부하게 드립니다. 딴 데보다. 손 마시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이 반찬 가게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음식 하나하나에 자식들 끼니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남보다 더 잠 안 자고 일찍 새벽에 나오고 뭐 이 맡은 바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남보다 남들 일찍 들어갈 때 나는 늦게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지. 한 가지라도 정성을 드리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어느새 전집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가게 앞에 멈춰서는데요. 생선, 채소, 육류 등의 재료를 밀가루와 달걀물에 입혀 기름에 지져내는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뭐 쓸 겁니까? 뭐 삶의 터전도 되지만은 또 뭐 이게 뭐 저한테는 이게 이상하게 또 이게 보람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여자들이 뭐 이 지 나름대로 뭐 특이한 거 안 했으면은 무엇이라도 자기 앞에 딱 지어진 거는 예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만큼 했어요.
새벽을 여는 부지런한 상인들이 많은 월배 신시장. 이곳 떡집도 그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만들어낸 빛깔 고운 떡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곳은 갓 쪄낸 떡들로 훈훈하기만 합니다. 찰떡 앙꼬마리요. 케이크용으로 많이 나가요. 오늘은 이제 판매로 나갈 거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잘 익은 곡식을 가루를 내어찌고 전통을 빚어서 만든 우리의 음식. 가을의 풍요로움이 떡하니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간하고 이런 거는 하던 사람이야. 그런 것도 있고 재료 같은 것도 아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써야 되고 그래야 오던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와요. 무조건 친절하다고 그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음식이 제일 먼저라요. 지역만의 맛과 매력을 경험하기 위해 꼭 찾는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 전통시장. 시장의 역사와 함께 상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장에는 그 동네의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상 생명체의 약 60%가 살고 있다는 습지. 대구에도 도심의 허파라 불리는 습지가 있는데요. 바로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자락에 드넓게 펼쳐진 곳, 달성습지입니다. 이곳은 보기 드문 범람형 습지로 사계절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봄과 여름엔 노란 갓꽃과 기생초, 가을엔 이처럼 황홀한 억새와 갈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가을바람에도 파도처럼 출렁이는 억새의 군무. 가을 햇살에 하얗게 빛나는 억새 사이를 걷다 보면 멋진 로맨틱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데요.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은빛 물결은 가을 감성에 촉촉이 적게 만듭니다.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면 더욱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성습지의 또 다른 볼거리, 바로 2019년 4월에 개관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인데요. 두루미가 날개를 접은 듯한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자연과는 또 다른 매력의 생태계가 펼쳐집니다. 맹꽁이와 두루미 등 달성습진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실내를 꾸며놓았는데요. 교육적인 다양한 콘텐츠, 체험들을 개발해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주변에는 구절초, 코스모스 등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요. 주변의 대명유수지 생태학습장에는 여름이면 맹꽁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습지가 흑도루미의 중간 기착지로서 겨울이면 운이 좋으면 흑도루미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점점 자연과 멀어져 도심 빌딩 숲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와 더불어 사는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에 어울리는 힐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승마장입니다. 승마는 말과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교감을 나누며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인데요.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 위에 올라타는 것만으로도 재활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말과 교감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 승마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처음이란 두려움, 낯선 환경에 겁도 나지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어 봅니다. 손이 모여, 손이 모여 있어야지 그렇지, 모였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이렇게 트랙을 돌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라도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처음은 어색해도 조금씩 나와 호흡을 맞추며 앞으로 내달리는 말. 이처럼 인생이란 여행길에 자꾸만 머뭇거려질 때 말없이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가을인가 봅니다. 바로 도심 공간 안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오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 승마장에서는 최고 급지고 또 이 주위의 자연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산에도 좋고 주위의 농촌 풍경 고즈넉한 그런 것들이 저희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연의 품에서 말들과 교감하며 승마의 매력에 푹 빠진 아이들. 누군가와의 경쟁보단 소통과 배려심으로 이 가을 우리 마음이 무르익어 갑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갑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아련한 옛 추억을 소환해내기도 하죠. 그리곤 다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해줍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형형색색의 저마다의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 당신의 가을은 무슨 색으로 물들어가나요? 우리가 만나 더욱 아름다울 이 계절. 대구의 가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